안녕하십니까? 네, 간만에 디노가 왔습니다. 안녕하신가요? 네 분이 들어오셨어요. 15분. 이게 옷이 주변 옆에도 검색이니까. 네, 와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곤방아, 하이. 다자하오. 네, 안녕하세요. 좀 갑자기 틀긴 했죠. 제목이 캐럿들 오랜만. 네, 캐럿들 오랜만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제가 좀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뭐 하고 있었어? 저는 지금 간단하게 형들과 스케줄을 하나 한 다음에 잠깐 와서 또 이렇게 제가 준비가 돼 있는데 캐럿들 보고 싶기도 하고 또 브이라이브를 자주 요즘 못한 것 같아서 또 한번 인사도 드릴 겸 잠깐 이렇게 왔습니다. 네. 보고 싶었어. 너무나 감사드려요. 저도 너무 보고 싶어서. 네. 지금 시각이 이제 10시 42분인데 오후잖아요. 밥 먹었어? 네. 사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면 저녁까지는 이렇게 먹었습니다. 네. 저희 부모님께서 오늘 그 김치랑 이런 걸 보내주셨어요. 그런 김치, 뭐, 진미채, 뭐, 짜장. 그런 것들을 등등 보내주셔서 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야식 먹자고, 네. 와, 그러니까 캐럿분들께서 이제 팬사인회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생기면 얼굴 살이 너무 많이 빠졌다고 그러세요. 저도 근데 그것 때문에 요즘 고민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많이 먹으려고 네 노력하고 있어요. 자꾸 끊긴다고? 끊기십니까? 아, 거기 혹시 와이파이 4G이신가요? 4G가 제일 잘 됩니다. 요즘은 또 5G도 있더만. 5G로도 한번 추천해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우리 캐럿들의 근황도 궁금합니다. 우리 캐럿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것 또한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밥 먹고 있어요. 야, 이 시간까지? 먹을 수 있죠? 그럼요. 덕질하셨다고. 아, 부석순 영상 봤다고? 아, 또 부석순 형들 장난 아니죠. 거침없이 대단합니다. 보면서 정말 대단했어요. 세븐틴 생각? 아주 센스 만점이구만. 네. 제가 지금 그 셀카봉이라고 하죠? 그것도 지금 만들었고요. 오직 제 손입니다, 여러분. 제 손으로 들고 있는데, 여러분 제 셀카 인스타그램에 많이 이제 제가 좀 자주 올리잖아요. 그래서 그 각도를 살짝 보여드릴게요. 약간 요 각도입니다. 살짝 이 원거리에서 제가 이렇게 찍어요. 요즘은 좀 색다른 각도에서 찍어보려고요. 예를 들어서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찍어보고, 약간 밑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기도 해보고. 네. 저 옛날에 셀카 진짜 어려워했거든요. 잘못 찍었어요. 어렵더라고요. 근데 안 되겠어요. 배워야겠어요. 제가 앞으로 셀카도 찍을 날도 많고, 캐럿들한테 이쁜 모습 보여주려면, 제가 좀 찍어야 될것 같아서, 살짝 준영한테도 배웠기도 했고, 배웠습니다. 아, 너무나도 감사한 말인데 뭘 해도 이쁘다고.
그뭘 해도 되는 행동이 다 정말 보답해드리는 행동으로 해드릴게요. 말이 잘안 된다. 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학교 홍보 영상 촬영하셨다고? 학교 홍보 영상 중요하죠. 그런 걸 하는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해요. 네. 보고 싶었어요. 고마워요. 고등학교 합격했습니다. 고등학교를 합격, 원하는 고등학교에 가셨다는 거죠? 축하드려요. 자기가 원하던 곳을 하고 싶은 걸 하는 건 좋은 거니까. 네. 뮤지컬 동아리 면접 보셨다고? 면접이란 것 자체를 사실 약간 어떻게 보면 저로 비유하자면 오디션 같은 거잖아요. 정말 떨리셨을 텐데 수고 많으셨어요. 맛있는 거 드세요. 두바이에서 오신 캐럿분들도 계시고. 감사합니다. 집안 갔다 왔어요. 집 다녀왔죠. 간만에 가족들이랑 여행도 갔어요. 여행 가서 10년 만에, 네, 정말 10년 만에 여행을 가서 너무나도 좋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거기서 힐링하기도 했고, 거기서 그 힐링한 만큼 캐럿들한테 더 열심히 보답해드리려고 다시 이렇게 왔습니다. 네. 네, 힐링, 힐링. 지금이 참이에요. 아까 뻗고 위 분위기 길어? 분명 여기 중에, 정말, 4만 분께서 다이빙을 외쳐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가족이랑 좋은 시간 보냈어요. 저 벌써 7분 한 거예요? 이야, 시간 빠르네요. 요즘 또 부석순이 핫하잖아요. 세븐틴 내에서. 그리고 또 요즘 약간 이런, 네. 근처에서, 가요계에서 핫하다고 이렇게 익히 들었는데, 여러분 부석순 많이 사랑해주세요. 우리 형들의 세븐틴의 첫 유닛! 부석순! 부승관, 이성민, 권순영.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형들 너무 멋있죠, 부석순. 저도 너무 보면서 신나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기 걸리신 분 계세요? 감기 걸리면 안 돼요. 감기 요즘 그거란 말이에요. 요즘 기온차가 심해가지고 감기 걸리면 안 됩니다. 디너도 사랑해요. 댓글 중에 디너도 사랑. 저 디노입니다. 오 디귿 이 니은 오입니다. 네. 네, 감기 안 걸릴게요. 댓글 중에 또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그 호시 형이 세븐틴에서 가장 좋아하는 선배님이 누구냐 했을 때 저라고, 예, 봤습니다. 근데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보고 나서 호시 형한테 말했어요. 호시 형, 사랑해. 너무 고맙더라고요. 또 거기서까지 제 얘기를 꺼내주니까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또 유닛 활동이나 따로 나오면, 세븐틴 중에 가장 좋아하는 형이 누구예요? 저희 퍼포팀 리더 호시 형이 가장 사랑스럽습니다.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근데 호시 형이 눈썹이라고. 제 눈썹이 그렇게 여러분 괜찮나요? 잠시만요. 살짝 보여드릴게요. 제 눈썹이 남자답다고 그런 눈썹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제가 또 근데 살짝 남자다운 면이 있긴 하죠.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끼는 후배. 또 이렇게 물어봐 주시네요. 디노가 아끼는 후배. 요즘 그 부석순이라는 친구인가? 그 친구 중에 순영이 좋더라. 순영이가 좀 호시 후배님을 제가 좀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호시 형의
하츠를 좋아해요. 저번에 음악방송 엔딩에서 그러더라고요. 눈치 이렇게 쓱 보고 이러는데, 어우, 센스가 아주 좋았어요. 댄스부 학교에 가셨다고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댄스부 학교 가면 좋죠. 저는 댄스 동아리를 안 가봤어요. 저는 아버지 댄스 학원 나오셔가지고 댄스 동아리를 들어가려고 할때 전학을 왔기 때문에 또 연습생을 해서 좀 어려웠는데 댄스부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시길 바랄게요. 세븐틴 안무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나이스 하면 신나지 않을까요? 제 의견입니다. 네, 방송 댄스 하신다고 그래요. 네, 여러분은 잘 지내고 계신 것 같아서 그래도 뭐 합격했다는 얘기도 듣고 면접 봤다는 얘기도 듣고 이러니까 나름 여러분들의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지금 마음이 한편으로 좀 편안해지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캐럿들이 잘 지낸다고 하니까. 또 혹시나 아프신 분들, 지금 감기 걸리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좀, 또 마음의 상처를 입으시거나 그런 분들께도, 저희가 더 노력해서 여러분들께 힘이 되드릴 테니까요. 네, 조금만, 견뎌내시고, 또 힘내시길 바랄게요. 정말 진심으로. 네. 제가 이렇게, 벌써 12분이 가까이 됐는데, 네. 아, 자꾸 화보도 공개됐죠. 그쵸. 싱글즈가 나왔어요. 너무 이쁘게 잘 찍어주셨어요. 저 사실 싱글즈 화보 그거 캡처도 했어요. 너무 사진이 괜찮게 나왔더라고요. 감사하게. 내가 진짜 이렇게 난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제 사진 중에 여러분 보신 것 중에 단체 사진 한쪽 눈 가리고 찍은 거 있거든요. 그거 보고 좀, 오, 내가 이랬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곧 다가오는 SVT 클럽 많이 기대해 주세요. 정말 재밌게 녹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 번째 리얼리티. 시험 기간이시라고요? 시험 기간 힘내세요. 그 말이 생각나, 시험하니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 부석순. 기억하세요. 근데 정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예고 보고 심쿵하셨다고? 좋아요. 되게 여러분들이 재밌게, 근데 또 저희 그 감독님하고 작가님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너무나도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믿고 우리 캐럿들도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밌을 거라고. 네, 저희도 재밌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열심히 해야죠. 사실 저희가 잘해야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어디냐고요? 전 지금 저희 연습실에 있습니다. 네. 아, 누워서 보고 계세요? 살짝 저도 누워볼까요? 살짝? 네. 라면 벌써 14분이나 했어요. 네. 캐럿들 얘기도 좀 들은 것 같아서 짧지만, 네. 저도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휴가도 다녀오고 연습도 하면서 정말 캐럿들한테 보답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캐럿들도 조금만 지금처럼 아프신 분들은 아프지 말고 안 아프신 분들은 지금처럼 아프지 말고 좀만 기다리면서 다음에 저희 만나는 날에 꼭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저희 부석순 형들 많이 응원해 주세요. 형들이 지금 캐럿들의 힘에 아주 기분이 업돼 있습니다. 정말 업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캐럿들이 힘이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고마워요. 또 괜히 막 구석수 활동 보니까 활동하고 싶기도 하고 그렇네요. 네, 조만간 또 정말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오겠습니다. 우리 캐럿들 고맙다. 예. 아, 고인세븐틴도 보고 계시죠, 여러분? 스피노프인가? 예스, 맞았다. 스피노프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도 그거 봅니다. 같이 보고요. 같이 보고, 웃고, 즐겨요. 맞다. 보면서, 아, 맞아. 그때 그랬지.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 맞다. 저때 저런 거 말했었지. 도겸이 형이랑 치킨 얘기 막 말하는 거 보면. 생일 때도. 아, 생일 때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네, 아무튼. 네, 같이 봐요. 네, 다 사랑한다고? 저도 우리 캐럿 다 사랑해요. 고마워요. 그러면, 여러분, 17분에 딱 마무리 지으면 좋겠다. 17 right here. 네, 여러분들 너무나도 고마워요. 늦은 시간에도 또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마워요. 안녕. 네, 또 보고 싶다고. 이파쿠가 받으러 가시는 분, 화이팅! 네. 아, 디노 내가 진짜 많이 좋아해. 저도 진짜 많이 좋아합니다. 진심이에요. 네. 잘 자요. 네, 정말 잘 자요. 좋은 꿈 꾸고, 센몽 꾸시길. 저도 캐럿몽 꾸겠습니다. 안녕, 안녕. 17분이다. 안녕. 이렇게 끌거지롱. 안녕. 빠이.